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픽사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마법 수면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개고생을 한번 했었죠. 오늘 드디어 마법 수면 화살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요. 저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요 마법거미까지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 몹들이 얼마나 센지 표시가 돼요. 거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강함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픽사크 전체 몹 중에서 중간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픽사크 최약체인 이 귀요미 토끼는 강함이 1개거든요 전투력 5개의 파워를 한번 보여줍시다. 와우! 쓰라 담아! 이곳은 내가 평정한다 이제. 어! 그냥 쓸어 먹힙니다. 거의 뭐 원펀맨 수준인데 이거? 이걸로 이제 싹 다 정리 가능하겠어요. 아, 그렇다면 이걸로 트리케라톱스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봅시다. 트리케라톱스 어디서? 오케이, 전투력부터 측정해볼게요. 와, 뭐야, 4개밖에 안 돼? 이리와! 그렇다면은 넌 내 먹잇감이다. 좋은 경험치가 되어줘야겠어. 이리 오세요. 마작 뜨자! 가자! 어? 어이구, 넉백 벗어? 아니, 넉백 뭐야? 아우! 야, 조금 아픈데? 잠깐만. 야, 이거 위험하다. 빠지자. 안 돼! 슈퍼헤더야! 오케이. 세다, 근데? 생각보다 센데? 어딜 도망가냐? 나한테도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야, 어디까지 가냐? 아! 오우야! 아야야야야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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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 야, 애들아 살려주라! 야야,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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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이 자식들아! 슈파이더 어딨어? 아아, 아파 아파 아파. 아, 나 낑겼다 낑겼다 낑겼다! 가자 얘들아, 공격할 거야. 한 번 더 간다. 맞아. 자, 들이대. 내가 몸빵 칠 테니까. 아우, 아우, 아우. 와, 너무 아프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아우. 어, 잡았나? 슈파이더가 잡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슈파이더가 마무리 지었나 봅니다.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뻑뻑딱. 와, 마 많이도 나오는 거 보소. 자, 어쨌든 이제 30레벨이 또 머지가 않았네요. 자, 이제 구리 검하고 각종 구리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좀 구리를 좀 캐보고. 자, 이제 30레벨이 되면 드디어 마법 작업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레벨 29레벨입니다 머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인데요. 자, 약간 픽사크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점토 조각. 아, 각종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네요. 아, 구리. 지금 구리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지하 상부에 분포한다고 해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이 아크 세계에서 지하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 봅니다. 중부 이하에서 나타나고요. 오, 허허, 신기한 것들 되게 많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구리 세트 만들고 나서 오늘 저 자식 한번 기다려봅시다. 구리 같은 경우에 지하 상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오, 은광석 뭐야? 오? 야, 바로 은광석이 나와버리네요. 일단은 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쓸 데가 있겠죠? 캐봅시다. 여기 완전 은파티네? 근데 나는 지금 은보다는 저기가 필요한데? 구리 좀 주겠니? 어, 구리 나왔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구리네. 좋아.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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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 여기서 싹 다 쓸어 갑시다. 자, 이 근처에 또 구리가 있을 거고. 뭐야? 어? 이건 뭐죠? 새로운 광석인데? 아, 자수정 큐브. 이거는 마법 지팡이가 있어야지 캘 수가 있나 보네요. 자, 구리를 또 조금 캐었고요. 봅시다. 이제 구리로다가 만들 수 있는 거 볼게요. 일단 구리 방어구 세트부터 다 만들게요. 넷, 넷, 다섯. 와우, 개멋있어. 자, 이제 구리를 만들어줬고요. 입어볼게요. 와, 간지보소. 우와, 간지보소. 구리 세트 엄청난데? 자, 방패 한번 만들어봅시다.
방패를 만들어 봅시다. 오,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리 방어구 세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제 조금 사람다워졌어요. 점점 RPG하는 느낌이 나는데? 자, 한번 구리 세트 위력을 확인해볼까요? 와우, 개 센데? 피오미아도 두 방 컷이야? 미쳤다 이거. 이리와. 자, 이제 30레벨이 돼서 랩터도 탈 수가 있고요. 각종 모피? 모피 옷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치유 지역에서는 이거를 좀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자 이제 30레벨이 됐으니까 마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음 방패, 두더지 곡괭이. 자, 이제 구리 방어구도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기로 요 마법 수면 화살로다가 그 유령 눈대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 녀석을 오늘 한번 테이밍 해봅시다. 테이밍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늘의 목표 저 유령 눈대가 보이네요. 어차피 저 녀석은 제가 활 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못 내려옵니다. 뭐야? 왜? 왜? 오우야. 해골은 또 뭐야 저거? 야야야야야야야, 해골은 좀 아니지 않냐? 오 마이 갓! 오! 아이, 해골. 해골 녀석, 저거 두 개밖에 안 되는 게. 이리 와. 나 조금 세거든, 이제? 너 좀 69네? 이리 와봐, 봐봐. 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자, 오늘 저 녀석. 저 유령 늑대 잡을 겁니다. 테이밍 성공해야 될 텐데. 쏘세요. 야야야야야! 슈테라야, 그 건드는 거 아니야! 아! 야야야! 오! 아, 진짜 어이없네. 위치 딱 좋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오늘 유령 렌트까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오케이. 한 발 더. 두 발, 세 방. 오! 기절해라 자식아! 오, 13발? 좀 애매합니다. 10발 안에 무조건 잡혀야 돼 이거. 어우, 한 발 빗나가다. 아, 지금 한 발 한 발이 소중한 텐데. 빠세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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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이런 식으로 마법 수면 화살 같은 걸 쓰면은 기절을 합니다. 와, 근데 57레벨짜리였어? 어쩐지 길들인데 한참 걸리겠네 이거 이러면. 와, 얘는 그리고 6개짜리네요? 전투력이 6개입니다? 아, 얘까지 잡으면 엄청 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0레벨 찍고 나서 총도 배울 수가 있네요? 오, 문명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와우, 권총. 자, 이제 문명의 시대군요. 이거 내친 김에 트리케라토스까지 한번 길들여볼까요? 30레벨 됐으니까 길들일 수 있거든요. 헤드샷으로 한 방에 노려볼게요. 조심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다, 그냥 잡자 그러면. 자, 슈테라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봐봐, 슈테라도 좀 위험하다. 어그로를 나한테 꺼라대. 야, 어, 아이고 슈테라야. 하, 26레벨짜리 저 어떨 것 같고. 아니 수면 화살 네 발로 기절을 안 해? 트리킬라 초스 잡으려면 따꾸로 파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조련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저기 있네요. 어, 오케이! 자, 잠깐만요. 드디어 유령 늑대를 길들인 것 같아요. 저 간지나는 늑대를 손에 얻다니. 아주 좋아, 일로와. 오케이. 이야, 멋진데? 유령 늑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를 타면은 이제 타보자. 와우! 잠깐만. 나도 유령화가 되네요 이거?
와, 이거 타는 순간 저도 같이 유령화가 되네요. 와, 개간지다. 뚜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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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구닥. 우와, 스태미너도 굉장히 오래 가는데?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스태미너도 빵빵해요. 멀리 이동할 때 얘 타고 다녀야겠다 이제. 개간지.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거? 거미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아우, 물어뜯습니다. 와우, 이것이 57레벨짜리 유령늑대 위력입니다. 잡아먹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픽사크 유령늑대까지 길들인데 한번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레벨 높은 애를 골라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마법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우와하! 달리야! 아우!